저 이거 왜 알고 있었어요? 오반기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. 일단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운이 좋아요. 지금 제가 금방 공수를 받아보고. 왜 운이 좋냐면은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두 달 전에 우리 윤석열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사주를 봐주셨었잖아요. 네네, 맞아요.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 윤석열 게이트라는 사건이 터졌더라고요. 맞아요. 뭐 재직 시절 때 좀 뭐 이렇게 권력 같은 거 좀 남용한 그런 사건이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를 도령님이 맞추셨었잖아요, 공수로. 아, 제가요? 네, 기억나시나요? 아, 기억이 잘 안 나는데. 저는 공수를 냈던 게, 그냥 뭐, 조작자에서 일러주시는데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하고 안 나오는 거라서, 잘 금방 까봅니다. 아, 제가 그런 이슈를 이야기를 했었구나. 네. 근데 이분이, 그, 이제 검찰총장을 지내셨잖아요? 그때 뭔가 또 이슈가 또 하나 더 나오게 된다. 요만큼.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, 잘 해결이 돼서, 또 다시 지지율을, 큰 지지율을 얻게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일말의 가정들을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번은 거치셔야 돼요. 이번 게이트 관련해서 네. 어떻게 풀어질지. 알겠습니다. 향후 전망을 네. 물어보시는 거겠죠. 자, 일단 공수 좀 받아볼게요. 이야. 그때도 아마 제가 뭐 대통령 당선 가능성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이걸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룰 뿐이지 뭐 저의 정치적인 뭐 색깔을 드러내는 건 아니니까 좀 재미삼아 일단 봐주셨으면 하고요. 일단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운이 좋아요. 지금 제가 금방 공수를 받아보아도 왜 운이 좋냐면은 한일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지금 사실상 지금 구슬수가 돈다 노란색 깃발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쵸? 저 이거 왜 알고 있었어요? 오반기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. 왜냐면은 이게 윤석열 게이트가 더 다 큰 이슈 묻힌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 대권 후보가 많잖아요. 이재명 대선 후보도 있고 뭐 홍준표 대선 후보도 있고 이낙연 대선 후보도 있고 한데 지금 윤석열 게이트라고 이제 불릴 만한 사건들이 조금 이제 구슬수가 올라올 만할 때 더 큰 이슈로 그게 다 묻혀버린다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은 거죠. 그러니까 내 사주의 운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뭔가 좀 대세의 운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가 좀 대세의 운이 많이 따르는 지금 상황이지 않나. 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지금 하반기 들어가는 요 9월달, 10월달 요때 시점에는 좀 뭔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운기가 있다.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잘해서 이제 지지율이 뭐 지금 이제 왔다 갔다 20, 30%대 왔다 갔다 뭐 이재명 대선 후보 왔다 갔다 치고받고 1,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. 남들이 못해서 어부지리로 내가 올라가는 게 그러게 운이 많이 따른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요. 아마 저번에도 그랬을 거예요. 이번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좀 전화위복이 돼서 올해 더 큰 지지율을 얻을 거다라고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공수를 받아봐도 그런 형태로 벌어진다. 뭔가 이야기에 대한 뭔가 좀 구설수는 돌지만 대권에 영향을 받을 만큼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. 오히려 뭐 그 전에 이제 장모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이슈가 됐으면 됐지 이번 뭐 게이트라고 불릴만한 사건까지는 크게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뭐 그건 지켜봐야 될 사건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그걸 잘 준비하셨으면 하고 이제 본 김에 이제 연말에 이제 그 다음 요 이슈가 오늘 마무리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좀 공수를 받아보면요. 그쵸. 요게, 일단은 요번 만약에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한번 앞서게 되면요. 생각보다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긴 할 거예요. 근데 연말에 한번 더. 뭔가 근데 주춤하는 이런 요번에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런 말 사건들이 계속 야기가 된다고 그냥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당장에 잠깐이라도 뭔가 1위 대선 후보의 뭔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. 하지만 연말에 한번더 터진다. 실적으로는 그게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.
그러니까 아무튼 뭐 각자의 자리에서 잘 대처하셔서 뭐 누가 됐든 간에 저는 그래요. 뭐 대선 후보가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셨으니까 답변을 하지만 그냥 저는 그래요. 그냥 대한민국의 지금 처지에 있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잘 들어주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강건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